아니, 그 구문 그 여기 그 모범 연구인을 뽑은 유경수 여사 강적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사진 있잖아요. 이거 유경수하고 박정희 아니잖아. 이거 유경수 박정희 아니야. 약간 뭐저 네가 아니야 이거.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여기는 이제 기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뭐 했는데 어쨌든 교 군인 박정희 교사 유경수가 아, 군인 박정희와 교사 유용수가 부부연을 맺을 당시 이렇대요. 근데 어쨌든 이거 아니야 이거. 여기도 이거 지금 아니야 이거. 박정희 유용수 아니야 이거. 어머 왜 이래? 이거 이게 박정희예요? 이거 아니잖아. 애가 둘이나 있어. 근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게 결혼식 사진이래요. 여기서는 좀그이 사람은 박정희 같기도 한데. 이 여자는 유경수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얘 애들은 뭐예요? 누구 애들이야? 어쨌든 이 사람이 박재옥이래. 박재옥이래요. 여기는 조금 이제 박정희 모습이 있어. 근데 긴장한지 확실히 모르겠고. 이 사람이 장모래. 근데 장모를 아무리 결혼을 반대했다고 장모를 뒤에 세워요? 이 사람이 박재옥이고 여기가 장모래. 근데 여기 뒤에가 있어. 앞에는 이렇게 있고. 이거 뭘까요, 이거? 어쨌든 이거 확실히 유경수는 아니고 박정희는 이 입이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것 같기도 하고 그래. 여기는 지금 보류. 보류인데. 근데 보니까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는 닮긴 닮은 것 같다.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박재욱이고 저기 박정희래요. 이거 유경수는 아닌데 이거 유경수 아니야 이거. 이게 박정희 이게 그 뭐지? 유경수래요. 근데 유경수 아닌 것 같아 이 사람도. 배우 같아, 배우. 이 집은 딱 세트장 집이야, 세트장 집. 이게 이제 신당동 집이래요, 신당동 집을 이제 공개를 했대. 그리고 뭐가 하나 있었냐면, 그 박근영이 어디 저기 나와서 이제 인터뷰 하는데, 그 이제 대통령 여기에 이제 캐두남마. 여기서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를 회상할 때 그런 얘기를 하네. 아버지를 회상할 때 여기 보면 여기 가족 사진에 여기 이 박지만이 누구 닮았어요? 아무도 안 닮았어. 얘도 아무도 안 닮았어. 얘는 또 다른 애 같아. 이게 지금 다섯이 아무도 안 닮았어요. 닮았나요? 그 얘는 또 눈이 위로 찢어진 것 같은데 눈이 위로 찢어진 것 같은데 얘 아무도 안 닮았어. 다섯이 아무도 안 닮았어요. 그리고, 기록. 이건가? 아닌데? 그러면 이건가? 여기 이제 보면, 광고가 있어. The J12 ceramic, shock tested over 18,000 times. 그 박정희 대통령 어머니께서 회상하실 때, 어머니께서 회상하실 아버지께서 때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바쁜 어머니께서 회상하실 때, 아버지께서 그렇게 바쁜 중에도 뭐 좋은 선물을 못 받았어도 꼭 아내 생일을 챙겼다는 어머니께서 회상하실 때, 아버지께서 그렇게 바쁜 중에도. 뭐 좋은 선물을 못 받았어도 꼭 아내 생일을 챙겼다는 이 유경수는 74년에 죽었잖아요. 박정희 전 근데 대통령이 언제 회상을 했다는 얘기야? 어머니께서 회상하실 때 아버지께서 그렇게 바쁜 중에도 뭐너 좋은 참 선물을 못 수상하네. 받았어도 꼭 회상했대. 아내 생일을 챙겼다는 너 회상한다는 건 그리고 좀 나이를 기억해 한참 달라고 먹어서 했으니까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회상, 회상. 야, 나 이런 날. 회상. 그 이상하지 않아요? 회상? 회상하실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회상했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옛날 일을 돌이켜 생각해 보는 것이 회상인데, 후, 참 이상하네. 유경수. 50년에서 70년, 그러니까 50년생이야? 아. 결혼을 1950년에 해서 74년에 했던 게 몇 년, 아, 1925년생이구나. 25, 35, 45. 그리고 25살에 결혼했네. 25이면은 늦은 편이네. 보통 여자들은 그때 25년생이 25에 결혼했으면 늦게 간 거고, 우리 엄마는 17에 갔거든. 그 31년생인데 키가 170이에요 유경수가. 그럼 박정희가 키가 얼마나 될까요? 근데 아니 그 박근혜가 키가 크잖아요. 근데 옛날 그 하면은 그 박정희가 크더라고. 48세네. 25세. 회상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좀 그런데 어쨌든 뭔가가 이상해. 어쨌든 이 사진은 이제 맞는데 이 사진은 아니야. 이거 맞나요? 아니잖아. 둘 다 아니야. 이것도 둘 다 아니야. 둘 다 아니야. 이게 유경수로 보여요? 이 사람으로 안 보이잖아, 이 사람으로. 왜 갑자기 얼굴이 성형수술 했나?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것도 박정희도 아니고. 이 사진은 어디서 났을까? 이거 애들이 있는데? 얘 큰애가 이거 남자애 같은데? 그러면, 이게, 얘가 지금 박근혜고, 이게 박근영이어야 되잖아. 근데 얘는 꼭 남자애 같은데? 그리고 여기 박근혜 같진 않아. 어쨌든 박근혜하고 그 집 애들은 아무도 안 닮았어. 여기도 뭔가 같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저 입 튀어나온 거, 이렇게 광대뼈는 같은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보류야. 근데 내가 볼 때 요 사람하고는 닮았어. 근데 이 사람 유경수 아니야. 유경수 아니야. 확실히.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박재옥이면 박근혜 딸이잖아요. 근데 딸이 왜 뒤로 가 있고, 이 사람도 장모라는데 왜 뒤로 가 있고. 희한해. 이건 뭘까요, 도대체? 아, 이건 꽃을 다른 건데, 꽃 다른데, 왜 이 사람들은 꽃을 했을까요? 왜 코사지를 했지? 신랑하고 똑같이 코사지를 했네, 이 사람은. 뭐 합동 결혼식도 아닌데? 왜, 옷도 다 똑같이 검정색이고. 이 사람도 코사지를 했고, 이 사람도 했고. 그 뭐야, 도대체? 그 신랑 신부 들러리라서 했나? 근데 옛날에 이렇게 들러리까지 했어? 얘네들은 그럼 화동이었나? 어쨌든 그 수상하게 짝이 없네.